겸 해안 스카이레일 타러 왔습니다. 천연 관광 여행사 기사분께서는 출차 연구소를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에 4명 탔을 때 왕복 35,000원, 2명 탔을 때 왕복 21,000원. 한대에 4명 타야 저렴합니다. 파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쪼만하네. 어우 씨, 바람이. 어, 파도 소리도 끝내줬네. 자, 아예 한 10분 이상씩 있으면은 저 공호사 저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죽변 승하차장에서 봉수강 정차장까지 2.8km 거리로 왕복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날고지 제대로 해. 폭풍 속으로 드라마 세트장이 보입니다. 폭풍 속으로는 2004년 SBS에서 방영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트 해변을 지나갑니다. 더 연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주차 타워처럼. 난 가을 타는 건 줄 알았어. 또 거꾸로 가게 생겼다. 정류장에 내려서 산책하고 탑승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갑니다. 출발. 눈이 많이 내려서 운행 안 할 줄 알았는데 많이 다니네요. 떠내리려고? 가만히 타고 있으니까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폭풍 속으로 드라마 세트장에 혼자 빨리 갔다 왔는데 꼭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주인공 집이라고 합니다. 방영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관리가 잘된 느낌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관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카페로 개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창 밖으로 하트 해변이 제대로 보이고요. 스카이레일도 지나갑니다. 세트장 앞에 용의 금길 둘레길이 있습니다. 산책길에서 보는 세트장 풍경도 멋있습니다. 더 가보고 싶지만 눈이 많이 와서 등대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폭풍 속으로 세트장 오시면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